자, 도훈이 먼저 A 문제. 어법상 바르지 못한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여기서 뭐 틀린 거 MV지요. 있으면 MV지요.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1번. Veggie and beets, my new parts.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미지. 틀린 게 있나요? 예, 틀렸어요. 네. E 그래서 N V S EN V. V I I E 왜 S요.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스즈시치 오발 오도 ES가 붙지만 Y도 ES Y도 잠 Y 마지막에 Y가 붙는 거는 IES를 붙여요. 잠하고 IES. 무슨 뜻이에요? That game is my new purse. 매지가 부러워한다. 날 새 지갑을. 외기가 부러워합니다. 매기. 자, 지금 뭘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자, MB가 부러워하다는 하다시니까 예. 두가 들어가 있으면 애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예. does가 들어가면 EMV,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IES. 예. 결국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는데 똑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방문하다 visit, does 들어간 visit 그냥 s만 첫 번째 규칙 그냥 s만 붙이면 된다. 두 번째 규칙 스, 즈, 쉬, 취 그리고 o로 끝나는 경우 ES. es를 붙인다. 예로서는 솔질하다 브러쉬 brushes 되는 즈.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Y로 끝나는 경우인데 Y로 끝나는 게두 개로 나뉜다. 네. 잠 와이랑 노는 거. 그래. 모음이 뭔데 근데? 아이이요. 뭐래? 에 헷갈리지. AEIOU가 있고 Y가 오는 경우 그냥 S만 붙이면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놀다. play. play. 그냥 S만 붙이면 된다. 예. 근데 MB처럼 자음 Y면 예. 자음을 아니 뭐 끝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야 된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다음 2번. We not sell, we don't sell, we don't sell hamburgers or cookies요.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팔지 않는다. 햄버거와 콜라를. 햄버거와 콜라를 하고 싶으면 이게 들어가야지. 햄버거 또는 콜라를. 햄버거 또는 콜라를. 우리는 햄버거나 콜라는 안 팔아요 이러고 있고요. 오케이. 그럼 왜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왜? 왜냐하면 셀이 팔다라는 하다시니까 그 하다시 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오케이, 오케이. 무슨 하다시 말인지 알겠어. 계속해서 3번. 다친 Unique's friend. 계속해. 네. Do Nick's friends. Unique's friends play basketball. Do Nick's friends play basketball? 네. 오케이. 무슨 뜻이야? 닉스의 친구들이 노니 배스켓볼이니까 배구를 하니. 이건 뭐고, 이건 뭔데? 닉은 이름. 닉은 그냥 이름이고, 이거는. 그럼 해석 다시 해주세요. Do Nick's friends play basketball? 네가 친구들이 배구랑 배구야? 배스킷볼이? 배구는 발리볼인데요. 아무튼 배구들 발리볼이 아니고 배스켓볼인데요, 얘는. 네. 배스켓볼이 뭔지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닉의 친구들이 배스켓볼을 플레이하니 뜻이고, 왜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네가 친구들이니까 안 만기나봤자 되잖아요. 그럼 이거 간단하게 표현한 버전은 뭐야? Do they play basketball? 규칙대로 가야 되겠네. 안 만기나봤자 he, she, it이 아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부분에 니게 친구들은 그들이니까 does가 아닌 do 규칙이다.
4번. He teaches history at a middle school. 헤이, 뜻은? 그가 가르친다. 역사를 중학교에서. 중학교에, 그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다. 이런 얘기하는 거다. 그럼요. 예. 그럼 스펠링은 T-E-A-C-H-E-S. Teaches. 헤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그냥 문장은 S 그냥 S 뒤에다 S 붙이는데 쓰즈 시치가 붙는 것들은 뒤에다 ES 붙여야 돼요. 오케이. 누가 가르친대? He가 가르친. He가 가르친. 누가다 부분 봤더니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그가 뭐한다? 가르친다. 하다시 더즈에서 하다시 두에서 틀렸죠. 네. 히스토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At a middle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5번 She don't understand their questions. 틀린 데가 없나요? 아니요. She doesn't understand She doesn't understand their questions. 뜻은 그녀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 문제들. 뭔 뜻인데? 아 그것들을. 그들의 또는 그것들의. 네.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질문을. 네. Their questions를. 네. 왜 이렇게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she는 안 she는 she니까. 네. 그녀가 이해한다는 뭐였어? She understands. She understands였지. 네. 이해 못한다라니까 doesn't understand. 네. 오케이. 배스킷볼 알죠? 조사해 오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wear의 뜻은 입다, 착용하다, 몸에 걸치다. 네. 무슨 시? 하다시요. have의 뜻은 가지다, 먹다, 경험하다라는 뜻의 또 하다시. 그 다음에 tell의 뜻은 말하다, 또 하다시. make 만들다, 하다시. live 살다. 다 하다시를 알맞게 넣으랍니다. 네. 그래서 she she wears blue blue jeans. blue jeans every day. She wears blue jeans every day. 뜻은 그녀가 착용한다. 파란 진스. 파란 진스를 every day 매일매일 그녀가 블루 진스를 매일매일 착용한다. 계속해서 2번 her grandfather has a nice yacht. 뜻은 그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a nice boat. 좋은 요트를. Okay, her grandfather 안 만들어봤자 here. he니까 더도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my sons are ho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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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소리 honest. 안 납니다. ho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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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st 아니라니까 honest. h honest. 소리 안 난다고요. honest. my sons are honest. they don't tell lies. 예, 뜻은 나의 아들들은 착하다. 착하답니까? 예, 착하는 kind지. 예. 아이는 친절하네요. 솔직하다. 나의 아들은 솔직하다. 네, 그들은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다. 오케이. 데이는 뭐 대시웠어요? My sons요. My sons.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요.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안나 makes.
mom makes butter cookies every Sunday. 예나 makes butter cookies every Sunday. 네. 뜻은 안나가 만든다 버터 쿠키들을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 매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애나는 버터 쿠키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5번. He is in Korea now. He doesn't live in New York. 뜻은 네? 뜻은 그는 코리아에 그는 한국에 있다 이제. 그가 있다 한국에 지금. 그가 살지 않다. 그는 살지 않는다 뉴욕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블루진스고요. C. 네. 이번에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바르게 고치랍니다. 맞으면 그대로 읽고, 틀리면 고쳐서 읽고. My sister runs a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고칠까요? 맞까요? 고쳐요. 어떻게 고치는데요? Are you NS요? 그냥 S만 붙이면 되는데 ES 했죠. 스즈, 시치, 오도 아닌데. 예. 해석은? Hannah and her brother. 아니, 해석. My sister runs a restaurant. My sister runs a restaurant. 해석해 달라고요. 나의 여자친구가 운영한다. A restaurant, 식당을. 그래서 run의 뜻이 달리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운영하다요. 오케이. 그래서 2번. Helen and her brother love their pet. 오케이. 맞는 문장이다. 오케이. 무슨 뜻? Helen과 그녀의 남자 형제가 그녀의 오빠가 사랑한다. 그것들을 애완동물. 그들의 애완동물을. 여기 그들의 누구의 애완동물이야? 그들의. 헬렌과 브라더의 애완동물을 사랑한다. 헬렌과 오빠가 아니면 남동생이 애완동물 있는데 그들의 애완동물을 사랑한대요. 맞는 이유? 맞는 이유는 러브가 사랑하다라는 하다시잖아요. 근데 헬렌과 오빠는 복수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라는 거. 이 문장의 간단한 버전은 뭐야? They love their pet. 계속해서 Carrie and Jack like Italian food. Do Carrie and Jack like Italian food? 맞는 문장이다. 예. 해석. Carrie와 Jack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음식을. 맞는 이유. 왜냐면 Carrie와 Jack은 안 만기도 왔자 데이라가지고. 그래서 이 문장의 간단한 표현 방법은 Do they like Italian food? Do they like Italian food? Yes, they do. No, they don't. 계속해서 4번. They don't know. They don't know my email address. They don't know my email address. 뜻은 그들이 알지 못한다 나의 이메일 주소를. 5번. Does Danny listen? Listens. 잠깐만. Does Danny listen to the radio at night? 맞는 문장이다. 에? 응?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리슨이요. 그냥 Does Danny listen to the radio at night? 네. 뜻은 뭔데 그러면? 네? 뜻이 뭔데? 데니가 라디오를 듣니 밤에. 데니는 듣냐 라디오를 밤에. 데니는 밤에 라디오 듣나요고요?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묻는 말이니까 더즈가 하다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S는 S가 없어야 돼. 얘가 일로 갔어. 없어졌는데 네. 계속 있으니까 틀렸죠. 네. 잠시만요.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네? 누가? 그들이 어디서? 이 호텔에서 뭐하니? 지내니? 머무니? 그들은 이 호텔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Do they stay in this hotel? Do they stay in this hotel? 오케이. 그래서 stay의 뜻은? stay요? stay는 머무르다. 머무르다. 지낸다.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이 호텔에 머물면 뭐라고 대답해줘요? They stay in this hotel. Yes, no. 붙여야 되지 않나요? 아, 네. 맞아요. Yes, they do. Yes, they do. Do는 뭐 대신 왔어요? Do는 Yes, they Stay in this hotel. 예 지우고 stay in this hotel 해도 되는데 너무 길잖아. Stay yeah. in this hotel의 뜻이 뭐예요? Stay in this hotel. 이 호텔에서 머무르다. 그러니까 하다시 들어있으니까 do로 대동사라 했어. 이런 애를 보고는 얘를 보고는 조동사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그는 무엇을 문자 메시지를 뭐한다?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y doesn't send text messages. Okay.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 다음 시간까지 더즈나지. 아, doesn't 대신에 doesn't 해야지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doesn't 하나 그건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잠깐만요. he인데요. they라면 네가. 예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아. He doesn't send text messages. 예. 그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라고 묻고 싶었으면. Does he send text messages?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예. no, he doesn't. No, he doesn't send text messages. 자, 이번에는 알맞은 거 집어넣으랍니다. 예. 잠시만요. 네가 했는 거 선생님이 봐야지 계속. 예. 여기 있네. 자, 그래서 he. He doesn't. 아,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브러시즈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ES요. ES 있는 것만.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스칼렛. Scarlett doesn't stay French at school. 예, Scarlett doesn't study French at school. 그럼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요. 5번이다. 그러면 he brushes his teeth after meals의 뜻은? 그는 양치한다. 식사 후에. 오케이. Scarlett doesn't study French at school은? 스칼렛이 공부하지 않는다. 영어도 학교에서. 아, French 뜻이 그거야? French 뜻이 뭔데? 프렌치 뜻이요?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 언어일 텐데요. 그러면 스칼렛 doesn't study French at school 해석 다시 해주세요. 프랑스어도 공부하지 않는다. 프랑스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프랑스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그래서 고친 건 뭐지? Afraid of 하고 dirty. Dirty는 도대체 뭐야? Dirty는.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과정 하면 되겠습니다. 텀프로도 좋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do나 does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보이는데요. 예. 이게 그러면 쓰임이 몇 가지가 있어? do의 쓰임이. do의 쓰임이요?
될 수 있는 그냥 일반 동 일반 오 일반 동사 그런 말도 알아. 그럼 두가 일반 동사로 쓰였다는 걸 설명 좀 해줘. 예를 들어서요? 뭐 예를 들든 뭐. 예를 들어서 한 They do taekwondo. They do taekwondo. 오, 좋은데? 그, 이거 무슨 뜻인데? 그들이 한다 태권도를. 그럼 어떤 경우에 do가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가요. 일반 동사요. 뭐뭐 한다로 쓸 때. 그렇죠.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네. 쓰였을 때 예. 일반 동사가 아니고요. 본동사라고 그랬어요. 본동사, 본동사. 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조동사요. 조동사다. 예를 좀 들어 설명해봐. 조동사라면 기타 아히 이럴래? 히 말고 I do study. 아 공부하다잖아요. 이게 조동사의 예입니까? 아니요. 지어주세요. Do you like it? 네. 그렇지. Do you like it? 뜻이 뭐야? Do you like it이요? 넌 좋아하니 그것을. 너 그거 좋아해? 이러고 네. 있고. 근데 내가 이렇게 놨네. 조동사 네. 얘가 하나 더 있나 봐. 네. 아 잠깐 계속 헷갈린다. Do가 저거는 아 대동사는 계속 헷갈리네. Do you like it 하고 세 번째 대동사인 건 안 해? 예. Do you like it 했을 때 대동사 얘 들면 되겠네. 예, yes, I do. Yes, I do. 이거 뭐 대신 왔어? Yes, I do. Yes, I like it. Like it의 뜻이 뭐야? 난 좋아한다 그거를. Like it의 뜻은 뭐야? 그것을 좋아하다. 그것을 좋아한다는데 하다시 들어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는 대동사라고 그러죠. 네. 요거 하나 남았다.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어봤는데 안 좋아하면 뭐라 그래? No, I don't do it.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like it이요. 그래서 조동사는 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애들. 그 다음에 대신 오면 대동사. 이거 네. 구분하라는 문제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1, 2, 3이라고 다 구분돼 있네. 네. 그쵸? 그러면 읽고 뜻 말하고 1, 2, 3 얘기해 주세요. Do you take a yoga class의 뜻은? 너는 좋아하는 요가 교실. 아니 너는 다니니 요가 교실. 너는 요가 수업 받냐? 네. 이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얘는 1, 2, 3 중에 두 번째요. 계속해서 I don't like 두 번째는 I do not like action movies니까 뜻은 뭐고? 난 좋아하지 않는다 액션 영화들을 액션. 나 액션 영화 안 좋아하고요. 1, 2, 3 중에 두 번째요. 조동사다. 여기서 튀어나왔고 여기서 튀어나왔네요. 계속해서 We do the dishes after dinner 뜻은 뭐고? We do the dishes after dinner 뜻은
우리가 한다. 에스테 디너 저녁식 접시를 우리가 접시를 우리가 한다. 그 B씨가 접시랑 그래 영어스럽게 하면 우리가 한다 접시를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접시를 뭐 하겠어? 묻는다요. 어? 접시를 너 단어 할 때 do the dishes 내가 통째로 외우라고 했거든. 이 시험 치기 전에 네가 친 단어 시험에서 do the dishes가 뭔지. 응? do the dishes가 뭔 뜻인지 조사해 오시고요. 1, 2, 3 중에 뭐예요? 세 번, 첫 번째요. 운동사다. 하다란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4번. William does not eat spicy food. William does not eat fast spicy food의 뜻은? William이 먹지 않는다. 양념 맛이 강한 매운 음식을 윌리엄은 매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고요. 그래서 1, 2, 3 중에 매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두 번째 먹다 여기 보이고요. 윌리엄이 네. 먹으면 윌리엄 eat 했을 텐데 안 먹는다 하려고 doesn't eat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5번 does Edition play computer game. Adam 같고요. Adam. Does Adam play computer games? 의 뜻은 Adam이 컴퓨터 게임을 하니. 오케이 1, 2, 3 중에 두 번째요. 그래서 답은 세 번째요. 맞았어 틀렸어? 틀렸던데요. 왜 틀렸어요?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몇 번을 골랐나요? 고르지도 않았었나요? 3번 다음 중 바른 문장을 몽땅 다 고르랍니다. 그러면 뭐 맞는 문장 그대로 읽고 동그라미 하면 되겠고요. 틀린 문장은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The bus passes City Hall. 네, 맞는 문장이다. 뜻은? 그 버스가 지나간다. 시티얼 시청을. 그 버스는 시청 지나갑니다. 더 버스 한번 길어봤자 이티고 지나가다 패스인데 스 소리로 끝났으니까 더즈 들어갈 때 ES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켰고요. B Do they build sand castle? Do they build? Build. Build는 도대체 뭐야? 에. Do they build sandcastles? 맞는 문장이다. 뜻은 그들이 건설하니 모래성을. 그들이 모래성 만드니 이런 뜻이고 they니까 두가 숨어 있다가 물어보려고 튀어나온 조동사고요. 한번 시. Nina and I don't speak Chinese. Nina and I don't speak Chinese. 뜻은 Nina와 내가 말하지 않는다. Speak. 말하지 않는다 중국어를. 니나와 나는 중국어 사용하지 않습니다고요. 이렇게 don't speak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니나 아이는 안 만기도 봤자 위니까. 우리는 중국어 안 해요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 supermarket close at 8 o'clock. The supermarket close로 고친다? 아니. 네. 아니요. 잠깐만요. 그 글로스 이 없애 S 없애야죠. S요? 아니요. 안 없어요. 그대로 놔둡니까? 오케이, 이건 맞는 문장이다. 무슨 뜻? 그 슈퍼마켓이 닫는다. 10시.
분수공학회에서는 닫습니다. 10시 정각이고요. 네. 맞는 이유? 맞는 이유 이치니까 안 만들어봤자 클로즈 이즈 닫다 클로즈는 네. 이로 끝났으니까 S만 붙이면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이 does he watch the show of opera every Saturday? Soap. Soap. Soap opera. Soap opera. Does he watch? Does he watch? Does he watch the soap opera every Saturday? Does he watch soap opera every Saturday? 예, 뜻은? 그가 보니 드라마를 일요일 날 때, 매주 일요일 날 때. 오케이, 뭔지 알아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달랍니다. 네. 그래서 Does Jason play the cello? No, he doesn't. He plays the piano. 예, 해석. The Jason이 첼로를 연주하나요? 그랬더니 그림을 딱 보니까 아니 아니요? 그런 거 더 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 no he doesn't play the cello. No he doesn't play the cello. He plays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성취도 아주 좋았고요. 앞에 알아오라 했는 것들 다시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